에이스는 휴식을 취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에이스는 견문색 필기를 통하여 와노쿠니 해저 쪽에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불현듯 야마토가 와노쿠니 해저에 플루톤이 잠들어 있다고 말해준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본능적으로 지금 자신이 와노쿠니의 해저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고대병기 플루톤을 세계정부에 빼앗길 것이라고 느꼈고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 쪽으로 날아갑니다. 요코규는 나수주루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조로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조로에게 패배하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로부터 도주하는데 성공했고 조로 역시 나수주루를 쫓고 있었기에 무리하여 로쿠규를 추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여 와노쿠니의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고 세계의 정상의 벽이 이렇게나 높다니 롤로누와 조로 이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인이 되었구만 하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전보를 올리는 것은 우리라고 라고 말하며 정신승리를 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와노쿠니의 해저 입구에 집결한 해군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로쿠규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 입구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몽가 중장은 로쿠규 대장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모몽가 중장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오 해군의 대다수가 이곳에 집결해 있다니 라고 말하며 현 상황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몽가는 현재 해군은 신의 기사단과 합류한 상태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님은 해저로 진입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허면 해저에는 신의 기사단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 건가 라고 물었고 모몽가는 신의 기사단이 해저로 진입하기 이전 밀지모자 일당 니코로빈과 프랑키가 진입하긴 했습니다. 그들이 신의 기사단을 막아설 리는 없기에 플루톤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견문색 필기를 통하여 해저에서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라하하하 쥐새끼 하나가 기어들어간 모양이군. 해군 전원은 이곳을 막아서고 있어라. 나는 직접 해저로 향하겠다. 아마 밀지모자 일당의 조력자가 나타난 모양이야. 라고 말했고 스트로베리는 당황하며 그러고 보니 분명 불주먹이 이곳에 나타났었죠. 설마 신흰수염 해적단이 지원을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그렇다면 해저에 있는 것은 불사조 마르코인가 뭐 그 녀석이라면 신의 기사단을 막아설 수 있지. 사실상 신의 기사단에서 갈링성과 2호를 제외한다면 해군대장급 전력은 없으니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합니다. 로쿠규가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는 사이 야마토와 가니메데의 대결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가니메데는 야마토에게 정탈을 허용한 이후 세포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세포를 재구성하며 몸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숨을 헐떡이며 이 기술은 어느 능력자의 회복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체력 소모가 워낙 심하기에 하루에 기껏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지 더 이상 정탈을 허용한다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질긴 녀석이군 마치 마르코를 상대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세상에 무한정 회복할 수 있는 녀석은 없어 라고 말한 이후 결착을 짓기 위하여 곧바로 가니메데를 향해 뛰어옵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자신의 양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곧바로 야마토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야마토의 타케로와 가니메데의 주먹이 충돌했고 야마토와 가니메데 둘 다 밀려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즈키 스키야키는 이를 보며 야마토 그토록 오뎅이 되고 싶다고 말하더니 오뎅 그놈과 엇비슷한 멋진 전사가 되었어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에 오뎅을 떠올리며 야마토의 레벨이 그 정도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야마토와 가니메데의 대결을 지켜보며 저 둘의 실력은 백중세 이쯤에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야마토는 이기더라도 큰 부상을 입을 거야 정정당당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라고 생각하며 데모니오 플루루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붙잡았고 가니메데는 당황하며 젠장 니코 로빈이 있다는 걸 깜빡했군 이라고 말했고 로빈은 야마토 지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가니메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자신의 타케루의 폐양색 필기를 휘감은 이후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얼음을 부여한 이후 뇌명팔기를 사용하는 기술인 한랭 뇌명팔기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야마토가 한랭 뇌명팔기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한 로쿠규가 나타났고 로쿠규는 수순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목실드를 사용하여 야마토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로쿠규 대장 이라고 말하며 매우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쿠규는 웃음을 지으며 라하하하 늦지는 않았나 보 헌데 불사조 마르코가 아닌 카이도우의 딸이 나타났을 줄이야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덩굴 줄기를 사용하여 야마토를 포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타케루를 사용하여 덩굴 줄기를 끊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야마토는 다급해하며 로빈 여기서 도망쳐 저 두 녀석을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분밖에 되질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아니 소용없다고 이미 입구에는 해군들이 가득하다 이제 곧 스모커 중장마저 합류할 것이니 이 녀석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며 야마토 로빈을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희망을 놓지 않으며 아니 스모커는 이곳에 못 와 에이스가 분명 스모커를 쓰러뜨렸을 거야 에이스가 온다면 전세 역전이다 로빈 그때까지만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 역시 정신을 차리며 나 역시 가담하겠소 에이스라면 반드시 근시에 나타날 것이오 또한 조로주로 역시 와노쿠니에 있소 그들이 있는 한 세계정부가 플루톤을 가지게 될 일은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조로와 나스조로는 와노쿠니에서 운명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미호크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며 전설적인 검사 도신 류마와 엇비슷한 경지에 오른 조로가 나스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나스조로 역시 역대로 손꼽아도 조로와 류마를 제외하면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검사이며 전투 경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조로보다도 훨씬 잔뼈가 굵은 검사였기에 조로가 한순간에 틈을 보이자 조로에게 공격을 집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나스주로의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고 조로는 나스주로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검사로서의 마음가짐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비로소 류마조차 걷지 못한 전인미답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고 조로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매우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나스주로에게 다가오며 일압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주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는 원혼의 춤을 사용하여 빠르게 회전하며 조로의 검을 쳐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초대기철의 원혼을 모두 끌어모으며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여망삼도류 일백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였고 조로의 뒤에는 사신과 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여망삼도류 일백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나스조로의 복부를 그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몸이 토막나며 공중에 흩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스조로는 괴란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다시 몸을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복부에는 영구적인 상처가 남게 되었고 나스조로는 난생 처음으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불로 수술을 받으며까지 세계의 정상에서 군림하던 인물이었기에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였고 텔레파시를 통하여 오로성에게 지원을 요청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과 마스는 에그헤드로 향했으며 피터는 어인섬으로 향한 상태였기에 나스조로의 회신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서 대기 중이던 워큐리만이 나스주로의 회신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워큐리는 나스주로에게 나스주로 와노쿠니의 상황은 어떠하지?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나? 현재 에그헤드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해적왕 루피가 난입하며 일이 꼬여버렸다. 현재 마스와 세터는 복귀한 상태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며 이미 에그헤드에서의 대결은 끝이 났으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지친 듯한 목소리로 와노쿠니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룰루누와 조로 생각보다 훨씬 강하더군 마치 900년 전 그 남자를 상대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가망없는 전투라면 도주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네 이모님께서 최종전을 준비하는 이 시점 오로성 중 한 명이라도 전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세계정부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할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기회를 엿보고 와노쿠니에서 탈출하겠네 아쉽지만 와노쿠니 작전 역시 실패할 것 같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신의 기사단은 어디 있나 자네가 룰루누와 조로에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고대병기 플루토만을 확보하면 큰 수확이라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약간의 고민을 한 이후 우선 내가 이곳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가 나스조로의 다리를 베어버렸고 조로는 어이 대머리 검사 긴장하라고 거모간의 진검승부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온전히 재생되지 않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의 한계에 다다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